지난 시간에 이제 위빠사나 수행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빠사나 수행이라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수 있고요. 또 나중에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정경과 정사유, 이거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정경과 정사유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이 위빠사나라는 용어의 이제 문자적인 뜻은 이제 이 위라는 것은 이제 위하고 빠사나 이거에 이제 결합을 하고 할수 있는데, 이 위라는 것은 이제 보통 뭐 분리하다, 철저히 뭐 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이 빠사나라 하는 거는 이제 뭐 빠사티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저히 또는 이제 분명하게 또는 뭐 분리해서 이런 말도 쓸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철저히 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다, 이런 뜻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본질이나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철저히 보는 것,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위빠사나 수행이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자아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이제 가장 고질적이고 오래된 집착인데, 그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나라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뭔가,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보면,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형체가 갖추어져 있을 때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버리기가 힘든데, 이거를 오온으로 쪼개주신 거죠, 그죠? 네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색, 물질적인 요소와 느낌, 그리고 인식, 행위, 의도적 행위와 식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요소들의 모임이다, 무더기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데 이제 좀더 쉽게 접근하기.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분리해서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해체해서, 그 개념이라는 것의 그 실제 내용이 뭔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실제 내용이 뭔가,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자아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봄으로써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만드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오온 12처 18계 이런 게다 이제 그런 분리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위빠사나를 이제 분리한다 의미로 써서 해체한다, 해체해서 본다,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분리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 분리해서 보고 나중에는 또 직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지혜도 같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분리되는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이제 그 지혜의 한쪽 측면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철저하게 본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꿰뚫어 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위빠사나라고 하는 게 세상에 대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우리가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어 봄으로써 그것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놓는 이제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괴로움을 버리고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빠사나 수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위빠사나라는 용어 자체는 경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기, 그러니까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라고 하는 것에 좀 자주 나오고, 초기에는 이제 이 초기라기보다 니까야 전반에서 이 이제 위빠사나 용어가 아주 이제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보면 가나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도 초기, 그러니까 6조 해능선인까지 6조까지 그때의 어떤 분위기하고 뒤에 나중에 그 대혜스님이 이제 가나선이라는 그 대혜스님이 그 서장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가나선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는데 그때하고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불교도 원래 초기 경전에서도 이제 윗바사나나 이제 이런 용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철저히 본다, 철저히 파악한다 이런 개념으로 주로 쓰였는데 이제 후대로 가면서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 이제 이렇게 되게 테크닉화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떤 뭐 현상을 이렇게 탁탁탁탁 그러니까 생멸하는 현상을 본다거나 뭐 어떤 그런 경계, 나타나는 어떤 경계에다 좀더 초점을 맞춘다거나 또는 이제 테크닉에 좀더 초점이 맞춰지는 이런 경향성이 다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더 전문화되고 또 테크닉화되는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제 윗바사나 용어는 이제 우리가 워낙 윗바사나는 용어가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쓴다고 그냥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쓰는데요. 근데 이 윗바사나의 실제 내용은 이제 그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로 이해하는 그런 지혜, 정견, 이런 것에 이제 확립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첫 번째가 수다원이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첫 번째가 수다원인데, 이 수다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견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견이 영원히 사라지고 정견이 확립되는 게 수다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사견이 사라지니까 의심도 사라집니다. 법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어지고 정견이 확립되고 신심이 확립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다 이거죠. 바른 이해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사견을 그러니까 버리게 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통찰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이 테크닉화 되다 보면,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약간 드러나는 어떤 현상, 어떤 그 경계, 이런 거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서 그걸로서 이제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한다거나 이런 식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연기에 대한 이해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거, 사물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꿰뚫어 아느냐.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교라는 게.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윗바사나 수행이 왜 필요한가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사실 저는 이제 윗바사나만 강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마타만 강조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적어도 경전에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하고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건대,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윗바사나와 사마타의 균형입니다. 균형.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좋은 수행이 되고 또 그런 균형 감각을 키워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고 고요함 쪽으로만 가거나 고요함만 가게 되면 이런 것도 그 고요함에 집착하거나 그 고요한 어떤 그 상태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편하니까 이런 걸 자꾸 외면하고 도피하고 조금만 힘들면 이 고요함에 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요함이 없이 지혜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사실 사람 마음이 들뜨게 되고 그러다 보면 깊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표면적인 수행에서 머물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윗바사나와 사마타 이두 가지 균형이 팔정도에서 이야기한 팔정도에 보면 정견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가 정견이고 끝이 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이제 정확하게 균형이 잡혔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태여 뭐부터 먼저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사실 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산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고요하게 한 다음에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이제 고요한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지혜를 좀더 이렇게 개발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이 자기 이제 상태에 따라서,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고 이제 고요함을 닦는 것은 좀 위험한 요소가 많다. 수행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많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빠사나라는 부분을 위빠사나의 그 감각, 그러니까 이 위빠사나 수행과 사마타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바른 견해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냥 사상누각이나 똑같습니다. 가다가 언제 이게 또 무너질지 모르고, 또 잘못하면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평생을 수행했는데 한 30년쯤 지나고 나서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 그 30년의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사실 그런 일이 여러분 웃지만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수행자들 사이에서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그거를 알고 나서도 바꾸질 못해요. 엄두도 안 나고 자기가 살아온 그 30년의 삶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사성제 8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몇 년을 투자한다 해도 결코 아깝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위빠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위빠사나는 결국 뭐냐? 생활 속에서 알아차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위빠사나 수행의 시작은 뭐냐면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이제 이 자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막혀 있는지, 어디가 엉켜 있는지, 어디가 꼬여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풀어낼 겁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자각이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 위빠사나 수행을 위빠사나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뭐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사념처로 표현을 한 거죠, 그죠? 대념처경이나 이런 데가 다그 사념처 수행, 알아차림의 확립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지혜가 개발이 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위빠사나 수행이라는 것을 저절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이 책을 한번 펴보세요. 대념처경 부분에 서문을 한번 펴보세요. 제일 처음에 있죠, 그죠? 여기 경전 나와 있는 부분 24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그 밑에 단락을 한번 보세요. 비구들이여라고 나오는 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요 구절이 그러니까 이제 대념처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 이제 유일하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이제 알아차림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뭐 방법 자체가 한 가지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알아차림을 통하지 않고는 갈수 없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여러분 마음을 청정하게 해준다. 오염된 마음을 청정하게 해주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게 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 탄식, 이거는 이제,
그런 괴로움들이 많잖아요. 그런 괴로움을 다 벗어나게 하고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한다. 이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균형감각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해서 그러니까 바른 길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옳은 방법. 여러분 수행을 바른 길을 해야지 바르지 않은 길을 하면 수행해봐야 30년 뒤에 이게 아닌가 보다 이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게 한다. 이게 이제 이 그 대념 그 알아차림 수행의 이제 방향입니다. 왜 이런 알아차림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윗바사나 수행은 사념처 수행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수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네 가지 대상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신수, 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 사념체에서 그 사념이 사띠라는 게 원래 제목은 사띠 바타나입니다. 바타나. 그러니까 사띠라는 것은 이제 알아차림, 마음 챙김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 바타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확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확립하게 하는 경이다. 알아차림의 확립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알아차림을 확립하게 하는 그런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윗바사나 수행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알아차림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수행하는 게 계속 헤매게 되겠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제가 많은 이래 보면 알아차림을 오래 수행을 하면서도 사실 알아차림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보통 이제 윗바사나 하는데 가면 이제 뭐든지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려라.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말을 하죠. 그죠? 뭔가 대상을 선택하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은 이제 알아차림 수행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알아차림 수행을 설하기 전에 항상 경전에 보면은 이제 이런 뭐 수행의 단계를 설하는 경전 그러니까 뭐 디가니까에 보면 사문과경이라든가 또 이런 마지막니까에 뭐 길들임의 단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그런 경전에서 항상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하기 전에 하는 말이 뭐냐면 감각 기능의 단속입니다. 감각 기능의 단속 계를 지키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알아차림 수행을 반드시 설하거든요. 그러면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그리고 이 알아차림 수행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알면 된다 했을 때는 알아차림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몇 번 들어봤습니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냥 아는 거 내가 이렇게 뭐가 일어나는 걸 아는 것과 알아차림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근데 일단은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거에는 약간의 단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풀어놓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단속이 되고 그 단속을 하면서 이제 약간 이게 뭐 단속한다고 해서 단속이 항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 이게 이제 만약에 밖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지만 일단 마음을 너무 이렇게 해체해 놓는 건 풀어놓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행자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수행자의 영역에 머물러야 된다. 그게 뭐냐? 첫째는 과거 미래로 돌아다니는 생각을 멈춰야 된다 이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걸 아는 걸 알아차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과거의 그 생각에 계속 끄달리는 거지 그건 알아차림이 아니다 이거죠. 일단은 이제 알아차림 수행의 기본이 뭐냐 하면 과거와 미래를 벗어나서
현재를 바라보는, 현재를 이제 보는 것이 첫 번째 단속이다 이거죠, 그죠? 과거에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이렇게 하다 보면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과거의 그 생각에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어로 말하는 wandering이라 그러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런 것은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망상에 빠져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과거, 그래서 이제 그 상륙다 니까야라는 경전을 보면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알아차려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향하는 마음이라든가 미래로 돌아다니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과거의 대상, 미래의 대상, 이런 거, 현재 일어나는 이 대상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과거나 미래를 아는 것은 나중에 반조라든가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과거 미래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런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생각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지 수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기억, 상처, 뭐 또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이런 거를 또 되새기면서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후회의 감정이라든가 또는 뭐 과거의 것을 또 즐기려고 하는 욕망이라든가 그런 것이지 그것이 바른 수행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서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것도 이제 그게 지혜가 작용할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그냥 근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어떤 불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이게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는 별로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로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과거와 미래는 뭐예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억이거나 상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걸 생각으로 기억해내는 거지 현재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윗바사나 수행은 항상 이제 포커스가 실제 상황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은 실제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야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야 그게 이제 힘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죠? 다음에는 화 안 내야지 마음을 다지고 해도 실전에 부딪히면 또 막 이게 작용을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 실전 상황에서 내가 그 이런 그 실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상황을 접하고 그 실제 상황에서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는 뭐냐 현재여야 된다 이 말이죠. 과거 미래는 과거나 미래 이거는 실제 상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미래라는 건 아직도 오지 않은 거단 말이에요. 그건 상상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건 실제다 이거죠. 그죠? 실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현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재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속의 의미입니다. 그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바른 사유와 그러니까 망상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가지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실제 상황을 봤어요. 저기 명품백이 보여.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지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가 작용을 하면 탐욕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벌써 이 상황은 지나고 이제 나는 다른 또 실제 상황을 부딪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봤던 그 뭐죠? 과거에 봤던 이 그 명품백이 계속 생각이 나는 그 명품백에 대한 생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현재 상황을 또 놓치게 되고 과거에 그것이 우리 삶을 또 지배하는 게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탐욕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명품백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거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주된 마음의 형태는 뭐냐면 저 명품백을 가져야 된다는 이게 이제 주된 게 되죠. 이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이 벌어지는 것은 현재에 대한 단속이 아니다 이거죠. 생각을 단속했는데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면 하다가 딱 보는 순간에 내가 평소에 이 명품백에 대한 가래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수행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좀 안정되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때 아, 저 명품백을 왜 자꾸 여기에 마음이 끄달리는가? 저거의 본질은 뭔가라고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또렷한 의식으로 그걸 그 본질을 반조하는 이런 거는 지혜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른 사유예요. 그런 거는 바른 사유로서 오히려 그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빠져가지고 그 생각에만 끌려가는 거 이런 거는 망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수행에서는 이런 망상은 절대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런 망상이 작용을 하면 수행 자체가 막 또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현재를 보되 그 현재에 대해서 처음 수행할 때는 이 반조라는 이런 바른 사유를 통해서 반조하고 조사하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사마디, 그러니까 고요함이 형성됐을 때,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해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걸 많이 하면 전부 생각하다 시간 다 보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일단은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그 내가 현재 지금 내가 안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그냥 그 현재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감각적으로 알면 됩니다. 그냥 단순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알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이제 뭔가 생각을 개입하고 막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들면 손을 알고 이 손이 움직이면 이 예를 들어서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아는 거 이거는 여기 이건 손이다 손이 움직인다 이러다 보면 벌써 이만큼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있는 그대로 아는 거 단순하게 알수록 좋다 이거죠. 그냥 알고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것으로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첫째는 과거 미래로 돌아다니면 안 되고 둘째는 생각이 없이 알아차리면 돼요. 망상 없이. 현재에 대해서 자꾸 현재 일어난 거에 대해서 자꾸 뭔가 코멘트를 하려고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입을 대려고 하고 수다를 떨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이거죠. 그죠? 우리는 보통 뭔가 나타나면 저거는 뭐 어떻고 저 어떻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멈춰라.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inner talking이라고 합니다. 내면의 수다라고 그러죠. 자기 안에서 계속 혼자 주절주절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내면에 그 개구리가 개골개골개골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뭔가 이 개골개골 하는 개구리가 말은 말할수록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멈출수록 이제 우리 머리가 단순해지고 이제 그게 그런 것이 멈춰졌을 때 소위 말해서 순간순간의 삼매라고 하는 찰나 삼매가 형성이 됩니다. 이 순간에 이 내가 이제 대상은 바뀌고 있지만 그 하나의 대상에 머무는 순간만이라도 딴 생각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이 대상 자체만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찰나삼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찰나삼매라는 말이 경전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후대에서 편의상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 찰나삼 이런 걸 우리가 찰나삼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에는 이제 삼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알아차림 수행에서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진짜 현재는 뭔가? 뭐가 현재가 될수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현재라고 할수 있는 것은 물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각 대상이 사실은 현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손이 움직이는 거라든가 걸어갈 때 걷는 거 이런 거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풍대가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 움직임이라는 거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전에 일어난 마음을 뒤에 일어난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앞에 일어난 마음과 우리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고는 이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아는 마음이 있어. 아, 내가 시계를 보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 화내는 그 마음을 뒤에 마음으로 기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초단기 기억이죠. 기억 자체가 아주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 거니까 초단기 기억인데, 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은 현재가 될수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상태는, 마음을 안다는 것은 정신적인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현재가 될수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현재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그게 초단기 기억으로 작용할 때는 현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일어나고 뒤에서 틈이 없이 바로 뒤에서 앞에 걸 알아챌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현재를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그게 한참 지나고 나서 아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현재를 안다고 하진 않겠죠, 그죠?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재라고 할수 있는 거는 몸이다 이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동작. 그래서 부처님 보면 뭐 대념청경에도 보면 이제 뭐 걸어가면 걸어가는 걸 알고, 앉았을 때 돌아보면 돌아보는 거 알고, 밥 먹을 땐밥 먹는 거 알고, 똥 누면 똥 누는 거 알고, 다 이게 몸의 동작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걸 알다 보면 변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이제 수행을 접근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약하면 이게 이제 일단 알아차림 수행의 기본 원칙입니다. 첫째, 과거 미래로 돌아다니지 말라. 단속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림은 아무 생각이나 막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차림이다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미래를 단속하고 현재에서 생각이 벌어지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마치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탁 찍듯이 그냥 그렇게 아는, 직관적으로 아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찰나 사마디가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위빠사나 수행이 잘 진행이 되는 거다 이거. 이런 순간순간의 삼매가 쭉 다른 번뇌 없이 쭉잘 이어지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사마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를.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은 이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수행,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생활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런 단속이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이런 단속이 잘 되겠어요? 예? 그런 데는 막 온갖 그 경계들이 막 와닿고 그거에 대해서 자극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익숙한 공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좀 피해야 되겠죠. 생활이 너무 번잡하고 생활이 복잡해지는 건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단속의 의미에는 계율도 들어가는 거죠.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러면 단속 자체가 안 됩니다. 뭐 정신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뭐 살생을 하거나 이런 그좀 남들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면 그게 또 후회의 감정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에 잘 머물지 못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단속을 그러니까 알아차림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도 약간 바뀌어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걸어 다는데, 평소에 같으면 저기 뭐가 있나, 있나,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고,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막 이렇게 갈수 있지만, 적어도 알아차림 수행을 한다면, 아니, 수행이 힘도 강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가면은,
경계 마음이 계속 뺏기게 되고, 뺏긴다는 거는 이제 이런 알아차림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자기가 걷는 앞에 이제 전방 정도 이렇게 보면서 두리번두리번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걸어가는 그 현재 발걸음이나 이런 데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렇다고 감각을 닫는 건 아니죠. 그럼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감각을 열어놓되 좀 이렇게 그 단순하게 내가 이 몸이 움직이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 자체도 단순하게 좀 단속이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너무 번뇌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좀 피하는 것이 좋고, 번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고, 그래야 이제 이 단순 생활이 단순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우리 감각 기능의 단속이 잘 된다 이 말이야. 경전에는 보면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것을 표상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표상을 취하지 말고 전체상을 피하지 말고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해서 내가 어떤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평소 같은 보통 우리 반응은 딱 보고 예쁘다. 그다음 얼굴을 보겠죠. 몸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얼굴, 뭐 가슴, 또뭐 다리 이래가 얼굴 몸 전체를 보는 건 전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는 어떻게 생기고 귀는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부분 부분을 보는 건 부분상이에요. 이건 뭐예요? 결국은 전체상을 보고 부분상을 본다는 거는 결국은 생각이 계속 진행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그 여자가 나타났을 때 그냥 딱 보고 그걸로 그 보는 걸로 끝나면 이런 생각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 또 모양을 보고 얼굴을 보고 색깔 또 옷은 어떤 걸 입었고 뭐 그런 거리는 어떻고 이런 걸 자꾸 쳐다보는 것은 생각이 자꾸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 번뇌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벌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단속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감각 기능의 단속에서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현재에 대한 생각을 단속,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에도 바운더리가 있다 이 말, 쉽게 말하면 무조건 이렇게 펼쳐놓는 게 아니라 적당한 바운더리가 있다 이거죠. 현재라는 바운더리. 그리고 현재에서 그것이 생각이 벌어지지 않는 정도까지는 단속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하나 다른 거는 뭐냐면 대상을 너무 이렇게 제한하진 않죠, 그죠? 하나로 이렇게 모으진 않죠. 이게 만약에 하나의 대상으로 만약에 단속을 하면은 사마타 수행이 될수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과거, 미래, 생각으로 벌어지는 건 제한해야 된다. 단속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수행자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거죠. 수행자의 바운더리 안에서 있는 것은 바로 이그 현재 일어나는 그 대상만이 이제 수행자의 바운더리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사마타하고 윗바사나의 차이점은 분명히 이제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지만, 윗바사나라고 해서 모든 대상을 오픈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게 수행이 산만해집니다. 수행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건 뭐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거나 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단속, 이거는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또렷하게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고 싶은 거 다, 아, 일어나네, 일어나네. 이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식한다는 개념하고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막 정신이 또렷해지고 반짝반짝해지고 깨어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단속, 지금 말한 과거, 미래나 이런 것 정도는 단속을 해서 이 바운더리, 수행자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최적화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그 번뇌가 오염되어 있을 때는 컴퓨터가 만약에 이제 그 바이러스나 이런 이제 악성 코드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으면 컴퓨터가 잘안 돌아가듯이 우리 마음도 이런 번뇌에 오염되어 있을 때 마음이 최적화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버벅대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은
그냥 현재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감정이 개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우리 마음을 가장 뒤흔드는 탐욕과 성냄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주 또렷하고 그 이런 우리 마음의 고요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놓아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혜를 일으키기 최적의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최적화다. 그래서 이제 마치 마음의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의 악성 코드는 탐욕과 성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서 우리 마음을 최적화시켜준다. 이게 또 알아차림의 아주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대념 적용해 보면 그 알아차림 수행에서 이제 그 대념적 아니 저 사념적 수행을 설할 때 보면 탐욕과 세상에 대한 탐욕과 성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차린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알아차려야 된다. 아따삐 쌈빠자노 사띠마 위네로케 아이짜 도마나상 이게 세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지혜롭게 알아차려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알아차림에는 자기 감정이 개입되면 그건 알아차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림을 여러분이 이게 알아차림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여기 딱 개입이 됐다 그러면 벌써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이 가라앉아서 우리 마음이 고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최적화 상태가 되고 그게 바로 알아차림의 주된 모습이다. 그래서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객관적으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온도를 낮춰봐라. 최대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마음을 단속을 하고 또 탐욕과 성냄이 작용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게 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제 알아차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차림 수행이 잘 된다 이러면 쉽게 말해서 의식이 명료해집니다. 또릿또릿해지고 총명해지고. 근데 내가 한 시간 동안 알아차림을 하고 나왔는데 뭔가 졸음이 오는 것 같고 멍멍하고 이랬다 그러면 앉아서 좋은 겁니다. 수행한 게 아니고. 만약에 정말 이제 제대로 그 수행 한 시간을 많이 수행을 했는데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그런 또렷또렷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그런 또렷함과 정신적으로 깨어납니다. 잠자고 있는 것이 마치 깨어나듯이 우리 마음에 그친 마음에 이렇게 끼어 있는 안개 이런 번뇌 때문에 있는 건데 이런 안개가 싹 그치고 정신이 아주 명료해지듯이 이렇게 또렷하고 깨어나고 명료해진 의식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은 그거는 좀 잘 잤다 그동안 잘 잤구나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눈빛을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깨어있는 정신이거든요. 눈이 그 동태 눈처럼 뭐 희멍텅하고 이런 거는 이제 잠을 많이 자서 그런 거예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러고 항상 의식이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아까 말한 최적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깨어있는 의식을 자기가 기울이는 데에 따라서 지혜가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이런 데 기울이면 여기에 작용하고 여기에 기울이면 여기에 작용하고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렷하게 깨어나고 그래서 이 깨어난 정신이 이렇게 또렷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의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 대상의 실상에 깊이 들어가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알아차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상에 깊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떠다니지 않고 깊이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빨리어른 아필라파나 떠다니지 않는다. 표주방을 무리에 던져놓으면 이렇게 둥둥 떠다니지만 돌은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알아차림의 힘이 강하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각성도가 아주 높다. 아주 또렷또렷하다. 정신이 막 총명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 껍데기에서 노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힘에 비례해서 지혜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선정을 닦느냐. 선정을 닦으면 이런 알아차림의 힘이 극대화되거든요. 마치 이제 이거는 대상을 하나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알아차림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강력해진 힘을 지혜로 돌리기만 하면은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지혜가 생길 수 있다. 깊은 지혜가. 그러니까 특히 뭐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연기죠. 그죠?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지혜의 깊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연기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하고 그 사람의 지혜가 깊냐 안 깊냐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깊이 들어가고 떠다니지 않고 본질에 빨리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의 힘이다. 양파 껍데기처럼 이렇게 여러 겹으로 여러분들의 그 번뇌는 여러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번뇌가 없었다 싶으면 또 약간 더 미세한 형태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벗겨내 나가는데 힘이 약하면 한 껍질밖에 못 벗기는 거야. 이창호가 바둑을 두면 그래도 한 수십 수를, 열 수 이상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집중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아차림의 힘이 강하면 자기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자기 문제의 어떤 근본 본질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긴다 이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알아차림의 힘이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사띠라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기억이란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나온다는데 이건 스무르티 기억이란 뜻입니다. 그 원어가. 그래서 이건 기억이란 뜻이 있는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과거를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억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기억이 돼야 되죠. 그죠? 있는 그대로 그냥 기억하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현재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차리려면, 그 현재를 알아차리려면 두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그죠? 근데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일어난 마음을 뒤에 일어난 마음으로 기억해서 아는 거다. 이 말, 쉽게 말하면. 현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심통이 있으면 돼요. 나무 마음을, 지금 현재 나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을, 자기 현재 마음을 자기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음 마음으로 하는, 이건 너무나 빠른 시간이, 진짜 찰나지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현재라고 이름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단기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바로 직전에 일어난 거를 바로 기억해내는 이게 이제 알아차림인데, 물질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로 알 수 있지만 마음은 일어나고 나서 사라진 다음에 다음 마음으로 안다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하는 역할이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띠에는 기억의 역할이 있다, 이게 사띠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초단기 기억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화낸 걸 오늘 저녁에 알아갖고, 아, 오늘 아침에 화를 냈었구나. 이런 걸 사띠라고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정도, 또는 세 번 이상이 넘어가서는 사실 알아차림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화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초단기 기억이 아니라 초장기 기억이 돼버리면 그 사이에 벌써 이
번뇌가 엄청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버리는 것도 엄청 어려워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초단기 기억으로 일어나자마자 딱 알아차리면 금방 사라집니다. 알아차린 순간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난 다음에 한참 뒤에 알아차리면 그걸 버리는데도 그만한 시간이 걸리고 한 번만에 안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빨리 알아차릴수록 좋다. 그래서 마음은 바로 직전에 일어난 마음을 그 다음 마음으로 간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띠에는 기억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것도 다 사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기 기억은 아니지만 그것이 선한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기억은 정신을 안 차리고는 기억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이 잘 되는 게 감정과 결부된 게 잘 된다고 해요. 되게 좋았던 기억이라든가 또는 이제 누구한테 심하게 당했던 기억 이런 것들은 기억이 저절로 잘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깊이 있는 법이나 이런 심오한 가르침 이런 것들은 정신이 차려지지 않고는 기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이제 심오한 가르침을 잘 기억을 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사띠의 역할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알아차림은 대상과 직면합니다. 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피하는 건 뭐예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 싫어하는 마음은 뭡니까? 도사잖아요. 그죠? 성냄.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주요한 원칙은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이제 단속을 한다는 의미하고 단속을 하다가 이제 또 내가 원치 않는 생각으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일어난 그 번뇌에 대처하는 방법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개입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태도를 이야기해요. 태도. 그 번뇌를 우리가 맞이하는 태도. 그래서 대상을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자기의 어떤 문제의 본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자꾸 피하고 도망가면 그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남들한테 이제 들키기 싫어가지고 숨겨놓고 자꾸 이제 자기를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누가 이렇게 진짜 진심 어린 충고로서 이런 문제는 네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이제 외면하고 부정하면은 평생 가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초보, 이제 처음에는 보통 보면.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자기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보는 게 좀 상당히 제한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이 볼 때는 전혀 먹고 사람에 대한 애착, 그런 게 자기보다는 훨씬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남이 보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런 말은 좀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자기 발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이제 그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냥 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그 문제를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직면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걸 풀어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계속 도망만 가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무슨 공포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대인 공포증, 무슨 뭐 폐쇄 공포증.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걸 공포를 실체로 느끼면서 그냥 계속 그걸 받아들,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걸 도망가고 계속 그걸 이제 그런 상황을 피하기만 한다면 결국은 평생 동안 이런 걸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처음엔 힘들겠지만, 이거를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원인을 이해하고, 그걸 자꾸 이제, 조금씩 직면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 별것도 아닌 것에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그 공포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벗어날 수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자기를 직면하는 것이 두렵거든요. 자기 추한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외면하고 숨겨두고 싶고 그렇다고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면 자기가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허점 보이는 걸 되게 두려워해. 사실은 남이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해버리면 되게 속 시원한데, 마치 허를 찌르는 것처럼. 근데 자기를 인정하는 버릇을 이제 그 습관을 들이면 그게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 자기만 모른다고 생각이 남은 다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자기 혼자 막 숨기고 있는데 남은 다 보고 있어. 그 마치 그 뭐야 그 사냥꾼이 쫓아가면 끙이 눈에다 머리를 박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게 자기는 안 보인다고 이제 나는 사냥꾼을 피했다 생각하지만 실제 사냥꾼은 다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숨겨서 거기에서 괜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할 필요 없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은 그게 그것도 내 모습이잖아요. 그죠? 잘나고 못나고 다 내 모습이니까 그런 걸 인정하는 것, 직면하는 것, 이런 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타 수행만 하다 보면은 이제 힘들 때 이런 고요함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는 습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막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다.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자서. 물론 그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머물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계속 도망가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나면 다시 그 문제를 직면해서 내가 도대체 문제가 뭔가 이런 걸 파악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그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문제 그 자꾸 도망만 가고 숨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문제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하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은데 마누라가 막 잔소리하면 남편은 그래도 공부 좀 했다고 저 마누라는 공이다. 오원의 집합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만 편하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순간적으로 마음은 편하게 질지 몰라도 그 둘이 사이에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림은 또 이 알아차림을 이 자각을 통해서 나한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일어나는 게 번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면 그걸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낮에 이제 다니다 보면 어때요? 바퀴벌레는 없죠, 그죠? 근데 밤 되면 거기 나와서 막 활동을 하잖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번뇌도 우리가 이제 그 자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각이라는 건 마치 이제 이런 불을 밝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냄이 일어났을 때 그 성냄이 일어난지도 모르면 그 성냄이 한참 커져서 이게 내 마음의 고통을 이제 이렇게 심하게 줄 때 그때서야 아, 내가 이 화를 심하게 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각훈련하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알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이런 번뇌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초단기이에요. 마음은 이제 단기 기억이니까 그걸 빨리 알아차리면 빨리 알아차릴수록 우리 마음의 오염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자꾸 털어내는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문지기처럼 마음을 보호한다. 감각 기능의 문을 잘 단속한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서 들어오는 것을 잘 단속해서 여기서 보면서 거기에 대한 번뇌가 탐욕이 작용하면 그걸 즉시 알아차리고 작용 안도록 하고 성냄이 일어날 때도 알아차리고 작용 안 되도록 하고
이 우리 마음의 문을 보호해 주는 역할하는 게또 사태의 역할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 하나만 잘 지켜도 됩니다. 이 마음만 잘 지키면 여러분 딴 거 지킬 필요도 없어요. 마음만 잘 지키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윗바탕 수행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이제 이게 저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딱 다른 거 다 몰라도 좋다. 마음 하나만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만 잘 지키면 적어도 이 어떻게 보면 윗바탕 수행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깨어있고 자각되어야 된다. 내가 어떤 마음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보호하고 지킬 거냐, 그죠? 그러니까 문지기처럼 잘, 우리 감각 기능의 문을 단속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단속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려 그걸 이제 놓는,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의 이제 알아차림은 대상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주로 작용해서 만났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 태도를 바꾸라 이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태도로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이런 게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상태가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주로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대상이 나타날 땐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발생을 합니다. 보기 싫다 이거죠. 그죠? 저거는 내 게 아니야. 내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냥 그것도 내 모습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싸우지 말라, 이게 싸우지 말라고. 그, 수행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수행이 흘러가면 막 그거에 대해 짜증을 내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행하는 걸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냥 뭐가 나타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배움의 하나의 소재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번뇌가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 몸에도 이런 이제 뭐 뽀드락지나 이런 게 나면서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문제가 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뭐 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번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번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지혜를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소재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번뇌가 일어나는 걸 뭐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어나더라도 아, 이걸 통해서 아직도 나한테 번뇌가 남아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는 하나의 그 계기다, 이거죠. 그게 소재고. 그거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번뇌나 자기 문제점을 싫어하거나, 부정하거나, 그거를, 배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그걸 참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지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라 이거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대상과 다투게 되면 이건 알아차림 수행이 일단 안 돼요. 화가 났는데 그 화난 거에 대해서 아, 왜 화를 냈고 나는 왜 이럴까? 한 번만 번뇌가 일어나도 될 걸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어나게 하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가 나타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이게 참 거부하지 말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함으로써 그 번뇌나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모습이 여러분을 지혜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소재다. 그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성장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싸우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알아차임 수행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수행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자꾸 짜증스러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차림 수행을 이제 그러면 이런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알아차림 수행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일단 과거 미래로 가지만 현재 알아차림을 해라. 현재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차림 하고 그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싸우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행할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무쟁명상이라고 그러죠. 이 다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을 무자에다가 투쟁할 때이 쟁자.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어떤 게 나타나더라도 그걸 통해서 배우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은 이제 대상을 뭐가 나타났을 때 그걸 싫어하는 건또 다른 성냄이 작용하는 거다 이거죠. 도사가 작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배우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알아차림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현상에서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지 이거는 이제 몸과 느낌과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4념처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수신법이다. 그래서 이제 알아차리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아는 것은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이 작용해도 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막 TV를 보고 막그 이렇게 흥분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도 그 화면에 대한 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알아차림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림에는 단속, 그 받아들임, 그다음에 탐욕과 성냄이 없는 이런 마음들이 작용하고 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에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을 선한 마음이라고 하고,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을 불선한 마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착하다는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또렷하고 깨어있고, 마음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알아차림과 아는 것에, 그냥 일반적으로 안다는 것의 차이가 뭔지는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한번 이제 뭐 앞에 다 이야기한 거를 정리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알아차림이 현재 과거 미래를 버리고 현재에 있는 걸 생각 없이 알아차린다. 현재라는 바운더리에서만 알아차리는 거 생각 없이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를 윗바사나라고 할수 있고 이거를 완전 폭을 또확 줄여가지고 하나의 대상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건 사마타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이렇게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그 대상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 수행이 되는 거고 대상을 하나로 제한하면 그 대상의 속성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고요함에 치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두 가지 수행은 이제 어느 한쪽만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항상 이걸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균형.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또 알아차림의 역할이기도 해요. 아, 내가 너무 이렇게 고요함에 집착을 하는구나 할 때는 또 지혜 쪽으로 조금 더 개발을 하면 되고, 너무 또 마음이 이제 아르마리나 지혜 이런 쪽으로 간다 싶은 마음을 또 고요하게 하는 거. 이건 적절히 균형을 잡아가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